가지고 조금 그랬고. 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렇게 세팅을 다 하고요. 오늘은 음식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음식은 그날의 스시에서 주문을 했고요. 초밥, 기본 초밥인데요. 이게 연어랑 광어 초밥이랑 이게 이거 뭐지? 뭐죠? 아, 이거는 참치인가요? 참치? 참치를 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참치 초밥이랑 계란, 뭐 새우 등등. 그리고 여기 새우튀김이랑 돈가스도 같이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회덮밥이랑 요거 회, 예, 사심. 같이. 예, 사시미, 예, 사심인데, 사시미예요. 샐러드가 여러분, 여기 보시나요? 샐러드를 엄청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먹고 네. 이제 건강하게 먹으라는 의미로 주신 것 같고. 그렇죠. 별거 우리도 이제 식사를 메리골드님 안녕하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초밥은 저는 계란 초밥을 가장 아, 먼저 그래요? 먹어봐요. 오, 왜냐면 아, 계란. 왜냐면 저 미스터 초밥왕 아세요? 미스터 초밥이요? 초밥왕 만화책. 거기 아, 보면은 이 계란 예. 초밥이 항상 그 모든 초밥집의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이에요. 오. 일단 이걸 먹어볼게요. 예.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초밥. 초밥 다들 좋아하시죠? 먹어볼게요. 네,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젓가락 딱 여기 있어요. 맛있네요. 아, 여기 맥주를, 나 아, 맥주요. 예, 오픈을 할게요. 저거 형님 거기 컵 하나 넣을게요. 컵이요? 아무거나 줘. 근데 저는 원래 술을 잘못 마셔서요. 요 예. 한 잔만 좀 받아서 나눠 먹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원래 간이 좀안 좋아요, 선천적으로.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기, 어떻게? 그래서 원래 이제 좀술 담배를 안 하기도 하고요.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잔씩은 해요. 한 잔씩은 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저는 너무 분해를 잘하는 아, 느낌이 강해요. 엄청 그러니까요. 잘하는. 제가 이제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아무튼 그 알코올 분해만 좀 못합니다. 아무튼 짠한 네, 잔이니까. 짠. 네. 아무튼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시고, 오늘 감사합니다. 구독자 1만 명 넘으시기를. 예. 아, 예. 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로 먹을 때는 확실히 그 맛이 달라요. 근데 같이 이렇게 먹으면 처음이 있고 초밥이 있고 처밥이 있고 하나요. 근데 좀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거는 판초밥이라고 하거든요. 한 판에 다 나오는 초밥이라고. 이제 오마카세식으로 이제 셰프님이 그 다찌에서 바로바로 지어주는 초밥은 확실히 그 흰살생선이더라도 맛이 좀 풍미가 달라. 아, 그렇죠. 이거는 근데 판초밥은 솔직히 이제, 예. 그냥 비슷비슷해요. 혹시 저기 불랑소아님 그 저기 에비언이 아니신가요? 어머, 맞아요. 어떻게 어, 하셨어요? 예. 어떻게 와? 아니 느낌이. 느낌이 약간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지? 어머, 원래 잘다못못 맞추시는데 원래 다 A형 막 O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무슨 생각 했던 거 같아요? 저는 잘못 맞추거든요. 뭐라고 하지? 도련님도 살짝 AB형으로 저도요? 느끼셨나? 저는 아, 이제 도련님이요? 도련님은 B형 같아요. 저는 리더십이 강한 O형입니다. 아, O형이에요? 아, 근데 약간 B형에 좀 가까운 에, 느낌. 가까운 O형?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잘못된 혈액형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원래 아기 때 검사하셨을 때 AB형 나오셨다고. 그죠? 근데 아, 근데 크기가 왜 그래요? 바뀌었어요. 원래 군대 가서 바뀌었어요. 군대에서 검사하니까 O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AB형을 최대까지 믿고 있었거든요. 아니, AB형이었다가 O형이었다가 네, 그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뭘 바뀌어서 그런지.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잘못한 그 거죠. 어머님이 잘못하셨기는 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집에서 어머님한테 뭘 하겠습니다. 우리 토마스 시리님이 연세가 어떻게 되냐고 우리 이 붉은님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 연세를 공개해도 되는가요? 아, 예, 여기 저보다 조금 많습니다. 사사 사이즈입니다. 사사. 예, 제가 사사 같지 않아요. 사사시면은 무오색 맑기로 알고 아, 있는데, 그쵸? 네, 그렇죠. 예. 맑기가 참 작년에 다사다난하셨을 텐데, 아, 예, 힘들었어요, 되게 말띠가. 힘들었죠. 네. 또 직업병이 나오네. 맑기가 작년에 진짜 힘들었어요. 깜빡해. 엄청 힘들었어요, 진짜. 진짜 최고로 힘들었어요, 뭔가 좀 작년에. 변화가 많아지는 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사람이든 환경이든 인연이든 내 목표든 가치관이든
뭔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그렇죠. 변화에 좀 빨리 순응을 했으면은 그나마 하반기부터는 자리를 잡았을 거고, 이거 순응을 못 했으면은 굉장히 네. 이게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영향을 주는 해였을 거예요. 아, 근데 제가 진짜로 계속 그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아직도 변화가 안 되세요. 솔직히 이제 유튜버 무속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 좀 그런 건 있고, 솔직히 말해서 엑소시스트나 엑소, 예, 그것도 솔직히 그런 제가 엄청 거는요 잘 봤던 프로그램. 예. 픽션적인 것도 많아요. 아. 거의 다 대부분이 픽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무속인 선생님들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비방을 받고 하는 무속이랑 TV나 영상 채널에서 보여지는 네. 그런 무속하고는 달라요. 근데 무속은 항상 그런 편견이 있잖아요. 무섭고 막 귀신 이야기고 그런 치만도 않고요. 밝은 저는 이제 또 추구하는 게좀 밝은 무속. 그렇죠. 누구나 무서운 게 아니라, 아니 그 신령님 전 이렇게 귀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밝은 기운으로 여러분한테 밝게 다가갈 수 있는 밝은 그런 무속을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저 노력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좀 영상을 보고 무속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시면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픽션적인 감이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그런 이제 영상이나 엑소시스트나 그런 것들을 접하셔야 돼요. 귀신은요, 그냥 느껴질 뿐이지. 아, 나한테 해코지를 못해요. 근데 귀신의 집에 가면 막그 소리 같은 거 있잖아. 막 장치. 막 하고 막 잡고 막 이러는 거. 그냥 너무 무서운 거. 그래서 맨날 가면은 앞에 이제 이렇게 기차놀이 하는 것처럼 예. 가거든요. 앞에 이제 어깨를 꽉 잡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막 이렇게 가죠. 근데 공동묘지는 혼자 잘 갑니다. 아, 공동묘지. 태어나 뭐 흉가나 뭐 이런 데는 뭐 산에도 혼자서 잘 있고. 근데 공동묘지 되게 완전 무섭던데요, 저는. 그맨 그런 처음에 데는. 가면 완전 무섭던데. 그 공동묘지를 맨 처음에 갔던 계기가 내가 이제 불심을 예. 이제 하면서 공포라는 감정도 결국에는 허상이다라고 이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이 만드는 감정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뭔가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죠. 공포심을 치워보자 해서 여름에 갑자기 이제 그 25살 때 절에서 이제 스님 밑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참선을 배우다가 옆에 공동묘지가 있어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와서 밤에 이제 걸었어요, 거기. 맨 처음 걷는데 네. 발이 있잖아. 뒤에서 누가 잡는 것처럼 막 질질 끌리는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그래가지고 되게 무서웠는데 한 바퀴 돌고 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신을 받고 나서는 아예 그런 감정이 사라졌어요. 신을 받고 나서. 비트코인 하세요? 저 비트코인이요? 비트코인 하는데. 아, 비트코인 들었어요. 채널에서 제가 그때 댓글 이렇게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원래 산에 있을 때는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단은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뭐 스튜디오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뭐 나중에 무료급식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본을 좀 축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주식이나 예. 뭐 안전자산이 뭐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데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재테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어요. 투자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치 투자는 아니에요, 절대. 투기성이에요, 그거는. 100% 투기예요. 근데 그래도 그 급등하는 게 요즘에 거의 다 상승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네.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1년에 10% 수익만 난다면은 엄청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익이 제가 해보니까 전 지금 1,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네. 뭐 하루에 10%도 날 때도 있고요. 10% 까먹을 때도 있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좀 등락이 심해요. 좋다고 해서 네, 그래서 벌었을 것 같아요. 천만 원으로 그냥 조금 이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에 저는 요리를 다할줄 아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저 동파육 같은 것도 잘해요. 중식을 동파육? 했으니까 동파육도 할줄 아, 알고요. 진짜요? 고추 잡채도 되게 맛있게 하고요. 어머. 그런 것도 잘, 왜냐면 저희, 말했잖아요. 저희 사촌 형이 중국집에 있었다고. 저에 가서 막 배우고 그랬거든요. 저 웬만한 중식 요리도 잘해요. 그러니까 초대해 주시면은 다음에 한번 싹 한번 해드릴게요. 꼭
이제 뭔가 좋은 일이 숫자가 올라와서 구독자 올라갔대, 뭐가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물질적인 보상이 필요해 나한테. 그렇죠. 일부러 뭔가 이렇게 좀 옷을 하나 사준다든지 뭐 그런 것처럼.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 오늘 너는 아니야. 열심히 해서 루프탑. 너는 아니야. 루프탑은 그래서 아, 아니야. 저에 대한 보상으로. 너는 일이잖아. 네? 노출이 되지 않고 너는 얘는 할 거 다 해요. 막 개 산책도 시키고요. 막. 아, 그것도 저에 대한 보상이에요. 맨날 어제 엊그저께는 가족끼리 뭐 삼겹살 외식했다더니 어제는 루프탑 가서 맥주 마시고 할 거 다 해요. 이제. 오늘 뭐 저한테 쌓였던 거 다 이렇게 털어놓으시는 날이었나? 네. 오늘 먹방인데. 오늘 많이 털어놨어요. 오늘 거의 많이 쌓이셨나 봐. 살짝 털리는 느낌인데. 아무튼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해보는 거고 남은 시간 편안한 되시고 기회가 되면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늘도령님 꾹꾹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